네. 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꽤 있는데요. 확실하다는 표현 시장에서 참 조심스러운데 그렇습니까, 인터주가? 일단 엔터주 흐름 자체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뭐 영화를 비롯해서 드라마 뭐 이런 또 여전히 좋지만 사실은 BTS를 필두로 해서 뭐 블랙핑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아티스트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실은 신곡을 낼 때마다 뭐 어마어마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여자 아이들까지도 나오고 있고 뭐그 외에도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그쪽 스트레이키즈 예 네. 그쪽 스트레이 그룹이 키즈. 예뭐 빌보드에서 1위를 했다 스트레이트가 아니더라고요. 예 스트레이 키즈더라고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쪽도 뭐 빌보드 1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그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이 굉장히 좀 활발하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향후의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엔터사들이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팩트는 뭐 분위기 좋다. 네. 네. 실적도 괜찮고, 네.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하지만 뭐 시장이라는 게늘 상승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들 간에도 분명히 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JYP가 특히나 좀 요즘 그렇고. 네. 뭐 일단 지금 보면 뭐 엔터가 개화기다 뭐 이렇게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개화기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성장기다라고 저는 성장기.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JYP라든지 SM은 지금 이미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하이브는 워낙 상장 때 워낙 좋았다가 그렇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엔터주 뭐 향후 3년간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좋고 양호하고 뭐 최근에도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그 사실은 코로나 피해주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라는 매체, 뭐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 그다음에 그 외에 그 플랫폼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도 더 수익이 좋은 그런 맞아요. 상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지금 열게 되는데, 뭐 BTS 같은 경우는 그 콘서트 연거를 실시간으로 이제 뭐 생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모여서 본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사업으로 뭐 이제 하이브는 위버스라든지 뭐 버블이라든지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 NFT 사업도 이제 워낙 IP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들을 NFT화 할수 있는 것 거리가 많아서 이건 한 향후 한 2년 정도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 좀 엔터주들 보면 어떤 종목은 기관에서 매수 움직임이 좀 있고요. 어떤 데는 또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고 이런 또 특징이 있는데 어찌됐건 보면 주가 상황은 관심들이 많구나를 알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엔터주가 또 부각받았던 게그 모멘텀이 메타버스와의 어떤 뭐 같은 뭐 협업이라든지 신성장 산업과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유효하겠죠. 뭐 지금 뭐 버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정 구독료를 내면 뭐 아티스트와 직접 채팅을 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을 주는 뭐 네, 그런 맞아요.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는 더 재개될 거라는 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제 뭐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플랫폼도 굉장히 지금 강력한 파워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새로운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팬덤 문화 자체가 약간 좀그 어떻게 보면 가수를 키우는 그런 이제 이걸 뭐라고 하던데 정확히 이제 까먹었습니다. 오늘 자꾸 기억력이 좀 멀어지는 오늘. 오타쿠가 아니라 네, 주말 너무 잘 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재개되면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이제 고착화되고 있고 세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업마다 이제 대표하는 뭐 아티스트도 있고 그 네. 다음에 또 플랫폼도 또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또그 외에 이제 다른 또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제 선호주가 지금 굉장히 막 갈리고 있죠. 갈리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둘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S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에 엔터주 안에 섹터 안에는 그 제작 콘텐츠 쪽 엔터사들도 있어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뭐 음악 음반 관련한 그런 주요 대표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지만 이런 또 제작 콘텐츠 쪽 회사들은 또 오늘 좀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드라마 제작도 여전히 이제 규모가 OTT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계속 심화하고 있고 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금 사실은 요즘에 뜨고 있는 거는 저쪽이죠. 애플 TV죠. 네, 네, 애플 TV 네. 쪽에 파칭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미국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국내 배우들이 나오지만 그만큼 이제 한국을 소재로 하거나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저는 향후에도 제작 규모도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은 이 추세는 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좀 가장 주목하는 그 좀 세분하자면 음악 쪽 산업에 있어서 엔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선호 테마도 그렇게 잡으셨네요. 네. 일단 뭐 그 안에 보면 엔터 주로 이제 음원 아티스트 위주 이제 그 음악 위주의 그 엔터가 중심인 물론 이제 그 안에 배우들도 있고 여러 이제 코미디언들도 있고 뭐 개그맨들도 있는데 그거와 이제 또 NFT 관련주라든지 뭐 확장될 수 있겠죠. 드라마 제작 관련된 뭐 기업들이라든지 다 확장될 수 있는데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크게 한 4개 회사가 이제 대부분 이끌어 가고 있죠. 네. 네, 하이브, 뭐 SM, 그다음에 YG 엔터, JYP. 그다음에 JYP, 뭐 그 외에 좀 작은 회사로는 큐브 엔터 뭐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회사로는. 그래서 그 종목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종목들마다 좀 특징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요 종목들 기술적인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일단 저는 지금은 뭐 SM은 최근에 그 이수만 씨가 뭐 라이크 기획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들려왔죠. 뭐 호재도 있고 뭐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럽죠. 사실은 시끄러운데 저는 라이크 기획 문제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좀 SM은 좀 뒤로 밀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으로 주로는 하이브를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JYP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큐브 엔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우리는 추려야 됩니다. 어떤 종목으로 우리 일단 투자 베팅을 해볼까요? 뭐 지난주에 나와서도 제가 항공주에서 대한항공을 골랐는데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를 고르는 게 낫지 않겠나. 여전히 이제 물론 뭐 시가총액상으로는 워낙 제일 압도적으로 크죠. 압도적으로 크고 그럼 나머지 JYP나 SM이나 뭐 YG엔터가 하이브의 시가총액을 탈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아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이브가 워낙 또 파워가 좀 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버스라는 플랫폼 자체 이제 단순히 이제 BTS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도 성장하지만 그 안에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놨다는 부분에서는 하이브가 대장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BTS의 병역 논란 뭐 이런 것들 병역이 면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좀 급등하고 또 오늘 또 BTS가 또 그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래미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또 빠졌는데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하이브를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한 것 같아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빠진다라고 하면 또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3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30만 원을 하회하면 충분히 매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이유는 결국에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BTS를 비롯한 아티스트의 성장세들 지속되고 있고 이제 한번 키워본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 이런 노하우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좀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버스 플랫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순히 콘서트 수익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굿즈부터 제가 관심이 더 커지겠죠. 확대되면서 이것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또 녹화해서 또 팔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적재산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주가는 좀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트라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뭐 한 31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지금 뭐 급하신 분들도 지금 사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면 31만 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27만 원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를 보면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사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하실까 싶기도 하네요. 예. 자, 뭐 일단은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는 좀 다 했고요. 예.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이번 주 시장에 좀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우리가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좋았던 리스크들은 여전히 뭐 계속되고 있고, 하지만 또 이미 불확실성에서 이미 좀 확인한 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좀 우리 포인트를 줘야 될까요? 뭐 이번 주에 이슈가 보면 뭐 그 FMC 의사록이 공개되는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주요 이슈는 한 두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슈가 그닥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악재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 유가 폭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약재들이 지금 거의 연초부터, 지난 연말부터 계속 반복된 약재들이고,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뭐 영향을 계속 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은 거의 좀 둔감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조금 무디게 견조하게 올라오는, 지수들은 무디게 올라오는데, 종목들 간에는 굉장히 등락폭이 큰 상황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일회성 뉴스 이런 것들, 테마군의 형성이라든지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급등락을 보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한 일주일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거고, 어떤 이슈는 하루 이틀 가다 또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길목 지키기 매매가 좀 필요하고, 이럴 때에서는 오히려 조금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 이제 저희 개편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 빅머니부 월요일마다 출연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